직업을 가진 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 알려드릴 팁은 다 무자본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 허니빌링입니다. 제가 여행업계에서 제가 그래도 9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멘붕이었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여행을 못 가는 시점이지만 여행하는 직업으로 그래도 잘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리를 해봤어요. 여행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저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이 상황이 끝나고는 더 활발해질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초반을 이야기해보면 마스크가 30개 9만원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건 아닌가? 저는 2월에 무인회에 컨셉 투어에 제가 기획, 촬영, 마케팅을 이제 주관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제가 사실 좀 꾸준히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허니블링 투어 3탄을 열었었죠. 그때 이제 사이판을 다녀왔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여행하는 직업이냐 좀 인솔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행사와 함께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하고 모집을 해서 여행을 떠나고 그거에 따른 인솔 비용을 받는 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마지막 해외여행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요 제가 처음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여행과 애견을 같이 접목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고 그거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하고 가이드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마케팅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5월에는 펜션 취재하는 업무를 주셔서 뷰 좋은 펜션을 취재를 가서 뭐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6월에는요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강연을 정말 좀 전국구로 다녀왔는데요. 서울, 대전, 전주, 원주, 광주, 군산, 창원, 부산까지 6월에 그 하나리조트 채널에 올라가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촬영을 3회차 정도 다녀왔고요. 이 직업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브랜디드 콘텐츠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타 채널에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주고 그쪽 채널에 업로드되는 형식으로도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2020년 7월에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인 호주 대사관 채널에서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서 호주 대사관 채널에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신기했던 거는 해외 쪽이랑 일하기는 당분간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외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도 국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브랜디드 제작을 하느라 제주 여행을 또 다녀오게 되었고요.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쉼있는 여행이라고 갭이어 프로젝트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여행 경비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시고 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볼 수 없었던 캠핑카 여행을 그때 처음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울산 방송사에서 울산 여행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촬영을 하는데 그때 여행 작가로 이제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때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강원 콘텐츠랩 강연이 들어왔는데 그게 꽤나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 당시에 또 거리두기 프라인이 다 취소가 되었었고요. 그때부터 좀 강연 시스템이 다 줌으로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11월쯤부터 이제 더 심해지게 된 거예요. 안 짜서 돈 벌기 콘텐츠를 그때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콘텐츠를 또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는 또 브랜디드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거로 또 좀 먹고 살았습니다. 12월에는 제가 완도여행 자문위원이 또 되어서 완도에 있는 그런 관광지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지 제가 SNS 쪽 자문위원을 맡아서 그거에 대한 PPT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2020년 큰 프로젝트만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엔 더 다양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누워서 돈 벌기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뉴스 쪽 인터뷰도 하게 되었고요. 함양여행 기사나 광고 쪽에 들어가는 바이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였어요. 5월에는 제가 제주여행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천에서 축제가 크게 열리는데 홍보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문화센터 강연이 들어와서 5회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캠핑을 하는 콘텐츠를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베스터 맘나라는 맛집 콘텐츠가 보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뭐 취재도 가고 이렇게 원고까지 작성해서 건네주는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월 1,000만 원 올리는 팁 알려드린 영상에서 그런 킨텍스 같은 곳 참관을 해서 나를 알리라 라는 그런 팁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킨텍스를 가서 제 부스를 받아서 저를 홍보를 했거든요. 보양시 쪽에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보양시 쪽 브랜디드 콘텐츠를 두 개나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강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제가 또 여행 작가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그맨 분들과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0월에는 제가 드디어 집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위에 카드에서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바이 엑스포가 그때 크게 열려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터키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콘텐츠의 모델로 해외여행을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여행 팸투어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여행 작가들이 초청해주신 곳에 함께 실제 여행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여행 후기를 그 여행 작가가 가지고 있는 SNS에 발행을 하는데 저는 인스타그램 콘텐츠에 이제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직업이 되면은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입을 낼 수가 있습니다. 2월에는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업체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행사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위스 여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는 날에 오미크론이라는 또 그런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게 되어서 이제 격리 10일이라는 게 생겨서 프랑스 한 달 살기를 다녀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여행하는 직업으로 했던 일을 이렇게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직업을 꾸준하게 제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다 업체에서 알아서 저의 그런 뭐 콘텐츠를 제작한 것들을 보고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지금 다들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다 꽁꽁 내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직업은 더욱 활성화가 될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드릴 팁은 다 무자본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무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SNS를 여행 테마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처음에 SNS를 블로그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까지 이런 SNS 채널로도 여행하는 일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직업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의 포스팅을 올리시더라도 여행과 연결을 지어서 콘텐츠로 승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는 카페를 갔다 라고 해도 그 카페를 서울 여행이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카페 소개를 해드리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여러 개가 쌓여 있으면 카페 같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음식점에서도 의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받는 팁은 내가 얼마나 그 광고주에 연관되어서 콘텐츠를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제 쪽 콘텐츠를 했을 때는 경제 쪽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콘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들어오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콘텐츠로 승화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무료로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들어보자. 제가 10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랑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선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분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전 이번 연도에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경제나 여행 쪽의 강의나 책은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들어도 또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최대한 많이 들을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여행 쪽을 하고 있으니까 여행 쪽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행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광 이러닝 센터인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행하는 직업이 되고 싶으시면 디지털 역량 과정을 꼭 수료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료 강의인데 수강 완료를 하면 수료증까지 발급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한국관광공사 이름으로 인증이 되는 수료증이다 보니까 입사를 하실 때 자기 PR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리하게 도전하기보다는 가깝고 쉬운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하면 해외여행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해외여행 유튜버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직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고 해외여행 티켓을 구매하시고 영상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이것까지 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누구나 잘 될까요? 사람의 심리상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기대치도 높아져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편집 실력도 부족할 거고 그리고 제가 그 파리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저도 좀 즉흥으로 바로 연재를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한 하루 이틀을 투자해가지고 그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해외여행을 가서 시작한다 하면은 진짜 마이너스예요. 족적 없으면 조회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안 나서 편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여행화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콘텐츠를 구축하고 본인만의 편집 스타일 그리고 본인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과 관련된 일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진짜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한 분야를 꾸준히만 올리시면 구독자 1000명 정도라도 광고는 들어옵니다. 네 번째, 여행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너무 다양하다. 그 중에서 선택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다 라고 하면 유튜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더 잘 맞는 일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잘 맞는 일을 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더 확장이 되는 것 같고요. 꼭 유튜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이라는 분야랑 내가 잘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직업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일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사실 여행 블로그로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저도? 이 직업을 한 플랫폼에서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명색에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인데 여행하는 직업 관련된 콘텐츠를 이 시기쯤에 한번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팁과 함께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상황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고 계속 뭔가 다양한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최근에 제가 좀 일태기가 왔어요. 일이 많은 시기도 아닌데도 요즘 일을 진짜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존버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도 되게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팁이 이 직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번 연도에 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그동안 이 쌓아왔었던 그런 노하우를 1대1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나는 지금 잘할 수 있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문의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좀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댓글창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직업을 꼭 도전해서 저랑 같이 여행길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